산업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시기인 만큼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역할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의 창업 공간을 만들고 3천 개의 벤처 스타트업을 육성합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로 함께 보시죠. 여러 개의 플라스병을 넣자 자동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골라줍니다. 도내 창업기업이 개발한 광학 선별 기술을 적용한 건데 재활용 수거 효율을 대폭 높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하면 대량의 폐플라스틱을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지는 순환 경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내에 좀 최첨단 ICT 사업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그 인프라들을 가져다가 저희가 쓸 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해외보다도 조금 더 수준이 높고 가격 경쟁력에서는 훨씬 더 저렴한 형태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용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도 있습니다. 집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이용해 반려동물의 장과 구강, 피부에 있는 미생물을 채취해서 보내면 끝. 미생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특허 기술을 적용해 손쉽게 저렴한 가격으로 반려동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상시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건강 상태가 정말 안 좋을 때만 병원에 가고 평상시에 제대로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술 기반 창업기업은 기존 기업과의 경쟁을 통해 혁신을 촉진합니다. 또 신기술 도입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성장과 신규 고용 창출도 이뤄냅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창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전국 34%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경기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벤처 스타트업입니다. 창업 확산을 통해 첨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계획.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음껏 창업할 수 있는 기회, 기업할 수 있는 기회, 장사할 수 있는 기회, 더 많은 기회가 경기도에 주어지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경기도의 목표는 먼저 넘버원 산업 생태계와 연결된 최고의 벤처 스타트업 환경을 조성. 2026년까지 판교와 도내 8대 권역, 20개 이상 지역에 약 66만 제곱미터의 창업 혁신 공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3천 개의 벤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는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창업 생태계 내 교류와 해외 투자 유치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힘든 과정 거치고 경쟁에서 이겨내시고 사업들 성공하시고 그 스스로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그런 가치 창출에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